거제 지역 시민사회가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노동계와 정당, 시민단체가 참여한 추진 운동본부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이 안정돼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거제 지역 조선소 종사자는 4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60%가 대형 조선소 협력사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임금마저 낮은 실정입니다. 지난 2015년 조선산업 불황기 때 상당수의 숙련공들이 거제를 떠났고 활황기를 앞두고 있지만 열악한 임금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 노동계와 정당, 시민단체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소비와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갔던 비정규 하청 노동자가 다시 거제로 돌아와 생계를 일궈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조선산업으로 생계를 일궈가는 모든 지역민을 보듬는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과 이행 평가, 표준 계약서 제작과 적용, 지원위원회 구성 등 권익 보호 조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행정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실효적인 지원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또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지난해 3월 조례 제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의회의 비협조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 1여년의 진통 끝에 지난 4월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주민청구 운동본부는 최소 발의 조건인 2,7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